20대 미혼 여성인 이모 씨의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. 당연히 혼인기록이 없어야 하지만 남편의 이름과 혼인신고 날짜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. 순천시 공무원 정모 씨가 혼인신고를 하러 온 여성과 이 씨를 착각하면서 전산 시스템에 신고자의 이름을 잘못 입력한 겁니다. 이 씨가 오류를 발견하면서 잘못된 혼인기록은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. 너무 쉽게 안 되면 이제 메뉴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메뉴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이민으로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. 농촌 지도사인 정 씨가 이같이 입력을 잘못한 가족관계 등록은 모두 26건에 이릅니다. 또 최근 민원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.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정 씨는 전산 입력이 익숙치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순천시의 행정 신뢰는 제자리를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